시사 정답 3인 3세 2017년 1월 19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과 반기문의 선택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해도 흔들리지 않는 문재인 여론조사에서 그 전과 큰 차이가 없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네.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하면서 상당한 컨벤션을 확보되지 네.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오늘 이제 발표된 이번 주 여론조사 보면은 바사구도에서 이렇게 반 총장하고 문전 대표가 이제 28%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22%에서 1년 조사로는 더 벌어졌네요. 네, 더 벌어졌습니다. 그 양자나 이렇게 삼자 대결도 보면은 이렇게 문전 대표가 확고하게 우위를 안철수나 이제 김기훈 총장에 의해서 확고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반기문 이게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공약 발표가 이번에 따랐죠. 예, 공약 발표가 있었고 또 출판 기념회도 있었고 네. 이벤트가 상당히 좀 다채롭게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좀 작용을 했다고 봐요. 반기문 총장은 암만 해도 드디어 뭐 그동안 말로만 했던 이 귀국을 하고 민생행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비전의 효과가 없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하여간 다양한 그 민생행보를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 뭐 사소한 부분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좀 그 심각한 문제까지 실수들이 좀 잇따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효과의 측면과 더불어가지고 허점들과 약점들이 계속 노출이 되는 이런 것들 겹치면서 오히려 좀 그 생각보다 허약하다 내지는 정리가 안 돼 있다 이런 인상들을 많이 심어준 것 같아요.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선 정체성에서 진보적 보수주의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양쪽을 다 이렇게 좀 흡수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죠. 실제 이제 합리적 보수주의자 이런 말에서도 진보적 보수주의자는 네. 혁명 모순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뭐 이걸 두고 이렇게 많은 언론들은 또 반반 행보냐 뭐 이렇게 이제 비판 확고하게 자기 정체성을 정리하지 못하고 왔다 뭐 이런 비판만 썼죠. 간대도 보면은 뭐 팽목항을 가면은 또 대구 서문시장을 네. 가고 그리고 대통령도 이렇게 그 이승만 박정희를 두루 가면은 또 노무현 그 봉화마을까지 가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 좀 속보이는 짓 아니냐. 두 번째가 상당히 민생행보에서 서민 코스프레가를 했다 뭐 네. 이런 비판이 또 있었습니다. 예, 뭐 서민 코스프레가 이제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그 지하철 타면서부터 해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좀 그 오히려 부정적인 모습을 좀 보정을 했어요. 국내 실정에 안 맞고 또 이제 뭐 이렇게 편의점에 가서 생수를 그 에비앙을 든다든가 이런 것도 이제 가십거리지만 지적이 됐고. 그보다 조금 더 이제 심각한 쪽으로 간다면 역시 이제 이 정당을 그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이제 그 밝혔다가 예. 갑자기 또 이제 그 설세고 나면 정당을 선택을 하겠다. 그 이유가 또 이 혼자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돈을 감당을 못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당이 무슨 돈 대주는 데냐 뭐 그런 비판도 이제 자초를 한. 근데 그건 또 비밀에서 아마 그 이 수행 기자들을 기자단하고 아마 침해 예. 있으면서 했는데 처음부터 그 뭐야 이 어플을 안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예. 하다가 이렇게 어플을 그런 모양인데 아마 이 본인은 기사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캠프 진 전체가 미숙하고 팀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반 총장한테 기대했던 것, 10년 동안 유인 삼총장했던 사람 기대했던 것. 그러면 작년이나 지지난해 여론조사에 나타난 반 총장이었던 남북 문제나 통일이라든가 외교. 이 부분에서 가장 적합한 리더십을 가진 존재. 이렇게 쭉 조사가 되어 온 근거가 있는데,
귀국하면서 실제 자신의 강점 부분들은 전혀 살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이제 사드라든가 하는 위안부 협상 발언들을 보면은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그 외교 우선을 그대로 수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기대감이 꺾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다. 그러면서 뭔가 이거는 이 어디서 그런 대자뷰 현상. 그래서 뭐 바로 민주당과 안철수 쪽에서는 뭐 이 박근혜 혹은 또 자기가 이야기했던 거다 이런 또 공격을 받기도 하고 위안부 협정 부분에서는 이 계속 추궁하는 기자들을 나중에 나쁜 겁니다 하는 것도 또 이렇게 녹음에 잡혀버렸어요. 예, 오마이뉴스 기자였던 걸 이제 나중에 본인이 밝히고 했는데 상당히 좀 집요하게 같은 질문을 반복을 했던 것 같고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좀 아팠던 것 같아요. 계속 이제 파고드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감정을 여과 없이 노출을 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어른이기도 하고 또 유엔 사무총장이라면 굉장히 외교적으로 능수능란하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가 되지 않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봐요. 어떻게 파고들었었죠? 그러니까 그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말 바꾸기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그렇죠. 역사적인 진전이고 또 용단이라고 했었죠. 정부가 잘했다고 이제 칭찬을 했다가 최근에 와서 이제 그 만약에 15개월을 받는 조건으로 소년을 더 하기로 했다면 그걸 올려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말 바꾸기라고 계속 이제 추궁을 하니까. 사실 이제 한일 양 문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한국 언론이 이제 계속 지적해 들어올 것이고 파고들 것이라는 예상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은 다소 이렇게 아마추어적인 반응 아니냐. 그리고 실제 대권 후보라면은 다른 대권 후보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뭐 턱받이나 태조자나 이런 논란이 있더라도 자신의 비전으로 그걸 각하고 넘어가는데 박 전 총장은 지금 한 일주일 채 안 되셨는데 비전으로서 덮는 자신의 어떤 비전을 덮는 모습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문제를 느끼거든요. 좀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어쨌든 이 캠프 문제 예. 캠프 문제에서도 뭐 어쨌든 그동안 그 외교부에서 같이 활동했던 그런 분들은 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전에 그 MB계라든지 친박 쪽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어찌 말하면 참모진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또 상당한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아마 오늘 나온 이제 바른정당하고 그 지분을 놓고 협상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가지고 그 이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면 그 마포 캠프 쪽에 인사들한테 자리를 달라. 친이계 인사들한테 자리를 달라. 그 다음에 사무총장 등 당직도 내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아, 구체적으로 나왔네. 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아마 그것이 무슨 정치 교체냐. 이런 비전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어떤 그런 지분 협상 내지는. 야, 밀실. 밀실 지분 협상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이 만약에 이제 이런 그게 구체적으로 있었다고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죠. 이게 반기문 총장이 어쨌든 정치권 밖의 인물이라는 부분에서도 국민적인 그 지지와 기대가 있었을 건데 상당히 이런 점은 그 자체를 갖다 좀 허물어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네요. 실제 반기문 총장이 이렇게 정치 교체를 주장을 하려고 하면은 그 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첫째 국민한테 이렇게 반성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친박 새누리당이 옆해가지고 했던 지난해의 모습. 그 다음에 그 위에 나왔던 뉴 DJP라는겁니까? 네. 이걸 계속 제안했던 이건 지역구도, 과거의 구태 지역구도 이렇게 복원하려고 하는 노력이거든요. 뭐 이런 쪽에 노력을 하신 분이 갑자기 정치 교체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계시 매칭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 반기문 총장하고 이렇게 지지가 이렇게 이
겹치는 게 안철수 네. 전 대표잖아요. 안철수 대표는 뭐 다시 한 기회가 올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다음 1, 2위권은 그 문재인 대세론이 흔들릴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반기문 총장이 귀국해서 한 일주일간 봤을 때는 이 양 후보들은 상당히 좀 마음을 놓을 수 있었겠네요. 네, 문재인 그 측은 그 오히려 이제 그런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조기에 무너질 경우에 네. 그 부분이 오히려 이제 그 지금 여권 전체의 위기감을 조성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그 새누리당과 지금 바른정당이 다시 이제 그 재결합을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그러면서 반문연대가 다시 이제 그 가시화되는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 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못해서 그래 갈 수 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잘해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잘해가지고 이제 그 지금 이야기하는 소위 반기문 전 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빅텐트가 터지면 그게 이제 하나의 또 그 일종의 반문 연대가 되지만, 지금 다음 주부터 지금 시도한다는 거잖아요. 시도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 가지 이 지지율 정체 문제, 조금 전에 나왔던 어떤 그런 바른 정당과의 어떤 그런 그 밀실 그 협상 문제, 지분 요구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과연 탄핵을 받겠느냐, 내지는 그 빅텐트로 모이려고 하겠느냐. 오히려 지금 보면 이 바른정당이나 또 국민의당 이런 쪽에서 검증받아야 되고 경선을 거쳐야 된다 이런 식의 거로 가면서 안 총장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이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게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네, 그러면 이 문재인 대세론 입장에서는 그 양자를 다 이렇게 감안해서 네. 행보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민주당은 어쨌든 그 경선 룰 협상이 네.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박원순 시장 서울시장 쪽에서 이야기했던 촛불 공동 경선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그 문재인 측이 나온 모양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문 전 대표로서는 이렇게 당내든 당 밖에서 이렇게 패권주의 세력이다.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으로부터는 이렇게 물을 너무 타라고 끌고 가서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압박을 받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을 좀 탈피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내 비문재인, 김종인 전 대표를 비롯한 비문재인이 이탈할 우려도 사실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 속에서 이렇게 촛불이 중선되어, 특히 이제 박원순 시장은 지지율은 그다지 높지 않더라도 민주당 내에서 굉장한 세력을 축이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돈을 돌리고 가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 공동경선에 반대하잖아요. 예. 지금 이쪽에서는 심상정 대표도 이번에 그 출마 선언을 하면서 끝까지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는. 뭐 안철수 전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두 분 다가 이제 지금 결선 투표제를 그 전제를 하면서 결선 투표제를 받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 굳이 뭐 이 공동경선 같은 걸 미리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예년된 어떤 그런 후보 단일화 논의다 이렇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결선 투표제가 그 관철이 되지 못한 상태로 가게 되면 또 다른 어떤 그게 있지 않겠나. 결국은 그 문재인 후보 진영 경우에는 그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에서 이 설사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야권 자체가 이제 이렇게 나뉘게 되고, 그게 만약에 그 민주당 자체가 지금 뭐 아무리 일당이 가지만 의석수가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집권을 하고 뭔가를 개혁을 하고 추진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 이 개혁 주체 세력이 뭐 국회에서 어느 정도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연합정부 내지는 어떤 그런 내부 세력의 단결과 어떤 그런 범야권의 단결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각 공동집권으로 가는 그런 게 절실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이런 걸 수용하는 것이 뭐 불가피하고 뭐 이게 더 발전된 형태로 가는 그런 것들이 지금으로서 절실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당장 촉구된 공동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여기에 대한 정치적 보석보다 의미보다는 향후 집권까지 감안했을 때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를 가지고 국민의당에게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어느 당이 독자적인 그 정권 수립을 대통령 당선되더라도 다 여소야대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정권 교체를 함께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 간에서 이 공동정부 연정 뭐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을 받아들였다 이래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결선 투표자가 이 지금 가능성은 지금 생각이 좀 낮아지고 있는데 그 속에서 공동경선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결선 투표자가 성립돼서 이 본선에서 사실상의 어떤 이 정리가 되질지 그건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영장이 결국은 기각되버렸어요. 예. 새벽 4시에 기각된 걸 가지고서 이 박영선 의원은 상당히 질타를 했던데 그 이 영장 부장 판사가 지난번에 그 롯데 신동빈 그 회장 또 새벽 4시에 기각을 했다고. 예.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어제 저녁에 그 삼성 이재용 회장 구속이라는 그 소식을 기다리면서 잠을 못 자고 아마 초조하게 그걸 했던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희각이 됐고 상당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충분히 아마 또 내일 모레 촛불에서 이 상당히 이제 또 거기 반영돼서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야권에서는 이구동성으로 결국 그 사법부가 삼성에게 다시 이제 그 적을 했다, 굴복을 했다 이런 그 비판을 했습니다만 아쉬운 대목이라고 봅니다. 특검이 그동안 그 노력해왔던 것에 비해 가지고 좀 너무 이제 법리적인 부분을 나열을 하면서 삼성이 갖고 있는 막강한 어떤 그런 모비력이나 힘을 봤을 때 과연 이게 그 국민들 법정서나 과연 그게 형평성에 어떤 비춰서 맞다고 볼지 지금 박영수 특검이 국민 특검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아마 국민들의 그 요구에 입각해서 이렇게 열심히 한 검사들은 처음 봤다 할 정도로 정말 그 힘들도 없이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게 딱 제동이 걸린 거잖아요. 이게 네. 삼성공화국의 어떤 실체를 갖다 보여줬다. 결국은 소리가 나지 않는 로비의 그 무한대의 능력을 그 힘을 보여줬다. 이래 보여지는데 이 어떻습니까? 이게 결국 삼성은 넘어설 수가 없다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이렇게 요번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도주우려와 증거인멸 이 두 가지 사안은 이제 기본 판단수단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명시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 비켜나가서 수사가 이제 수사에 있어가지고 그 특정한 법리적 판단을 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답답해하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문제는 과연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번 박근혜 최순실 개입대를 계기로 다시 도약하느냐 마느냐의 중요한 기준점으로 하나의 또 계기판으로 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민들 관심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오히려 이제 특검은 특검 수사가 제동이 걸린다라고 한 판단도 나오지만은 국민들이 특검을 밀어줘야 된다 이런 판단도 나올 수 있는 여건이고요. 또 삼성 또한 지금 구속을 피했다 하더라도 현재 불구속 상태입니다. 향후에 민심의 여건은 또 안을 더 안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 또 이제 봐야. 대변인인 그 저 분이 그 삼성 그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그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상당히 국민들한테 와닿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제 상황이 저거보다도 이를 벌써 정의를 바로잡는 게 우선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심정적으로 공감을 하고 박수를 보냈고 그것이 관철되기를 기대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법부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걸었는데
그런 이게 이제 앞으로 그 재벌 수사가 더 남아 있고, 그게 또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특검의 어떤 대면 수사도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기결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뭐 지금 이 헌재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더 내가지고 오늘 그 논동 이제 국회 쪽 그 저거죠 그 소추위원께서는 헌재의 어떤 그런 그 바로 판단과 결정을 그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정의 숫자를 대폭 줄이고 2월 중에라도 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국회는 그런 뜻이 있다는 걸 밝혔어요. 그래서 이런 그 그런 걸 봤을 때 완전히 지금 이게 이제 이 특검 수사라든가 언제나 이런 부분이 오늘 연장 기각으로 뭐 이렇게 힘이 빠지고 그런 상태는 또 아닌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전에 그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한 부분들을 뭐 이렇게 그 올리느냐 투표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이 여의도 정치권이 흔들릴 때 그 촛불에서 어떤 강력한 국민적인 어떤 힘을 보여주면서 비정렬했던 측면이 있는데, 아마 이번 주 토요일 한파 속에서 조금은 움츠러들었던 촛불이 다시 한번 이 활활 타지 않겠나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